오늘 승리에 있어서 이 선수가 중요했습니다. 정성규 선수를 오승혜 리포터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홍익대학교 수훈 선수 정성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4연승 하면 감독님께서 고기를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고기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일단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저희가 또 요새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특히 이제 한양대부터 센 대학교들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요. 오늘 한양대 승리를 하면 다음 경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 오늘 경기를 좀 이기려고 했는데 네,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네, 진짜 공격 정말 멋있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한양대의 견제가 가장 강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셨나요? 일단 제가 좀 급하면은 좀 많이 공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초반부터 너무 잘 됐던 것 같고 연습할 때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시합에도 이게 잘 나타났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오늘 홈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팬들 덕분에 제가 힘을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좀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홍익대학교 배구를 좀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